더럽잖아, 16번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알파를 A 플러스 BI 놓고 이렇게 해서 푼 사람이 있을 건데, 그렇게 풀면 되게 힘들어. 자,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에 알파 I를 절대 켤레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알파랑 베타의 켤레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5i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에 2알파 플러스 3i 하고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2. 이게 얼마냐라고 물은 겁니다. 보세요.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베타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를 바꿀게요.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2의 알파 i의 전체 켤레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더 할게요. 여기 켤레를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2의 알파 켤레의 i 따옴수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돼요?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 베타 켤레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베타 켤레까지 써놓을게요. 베타 켤레는 자, 여기 켤레를 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보면 마이너스 2의 알파 i의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여기 켤레면 켤레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잘 봐. 알파랑 베타 켤레를 곱하면 이거래잖아. 근데 잘 봐. 여기에 얘가 있잖아. 여기.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내가 i를 곱해. 이렇게. 베타켤레에다가. 뒤에다 곱할까? i를 곱해. 그럼 얘가 2알파 플러스 3i가 돼.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에다가 베타켤레의 i. 하고, 뒤에 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2가 되지.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5래매. 5i래매. 그러니까 얘가 5의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2가 되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베타, 여기서 이것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를 할 거야. 그럼 얘가 베타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3을 할 거란 말이지. 여기 봐봐. 얘를 이제 넘겨. 얘 3을. 3을 이렇게 넘겨? 그럼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2 알파 켤레 i야. 그럼 얘가 베타에다가 2 알파 켤레 하고 i인데 이걸 내가 순서 이렇게 써볼게. 2의 알파 켤레 베타의 i라고 쓸수 있지. 이렇게. 근데 잘 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요게 마이너스 i야. 요게 제 켤레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5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12를 했기 때문에 10이 딱 끝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건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 숫자를. 시간 안에 풀었으면 잘푼 거지. 고생했어. 세 번째 좀 도전해 봐도 자, 일단 빨리 적으세요. 18번은 칠판을 다 써야 돼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야 되거든. 아까도 내가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계속 여러 개 그렸거든. 한 번에 이해하면 한세 개로 끝날 거고, 안 되면 다섯 개 정도 그려야 돼서.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됩니까? 나중에 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보시고요. 일단 지웁니다. 이따가 요거 풀고, 이거 18번 풀고 쉬는 시간 줄게. 오늘은 저거 뭐야. 애들 그냥 바로 문제 풀릴 거니까 갔다 와. 저기 있는데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뒤지게 혼났다. 건드리지 마라. 있어. 권우도 다음 시간에 상담하기로 했어. 자, 실수 T에 대해서. X가 요범이야. 생각보다 얘가 중요해.
얘가 키포인트야. 이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라는 거. 근데 얘들아 잘 봐. fx가 함수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가 어렵죠. 2분의 t보다 작을 때에는 이게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2t인데요. 요거를 묶으면 제곱에다가 2t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렇게. 돼요? 플러스 4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바뀌었죠. 플러스 4x 마이너스 2t 이렇게. 여기는 x가 2분의 t보다 클 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2t 플러스 4예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에서 여기 범위에서의 이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 gx는 x를 만족하는 x를 모두 구해서 더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뭐 하는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찾아야 돼. 즉 gt를. 자, 선생님이 잘 들어.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꼭지점이 계속 움직여. 이렇게 t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움직이지만 여기 대칭도 움직여.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일단 1번 내가 그냥 하나 해볼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t 범위가 없어.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가 안 줬단 말이야. 그럼 t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모든 t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 기준이 되는 거 하나 할게. t가 0인 걸 하나 그릴게. 그럼 여기가 4야. 여기도 4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런 얘기거든. 여기가 y축이야. 근데 여기가 x는 2, 마이너스 2가 있고 x는 2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t가 4니까 x축을 그렸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그럼 요 녀석은 여기가 0이니까 일단 0 넣으면 0을 지나잖아. 맞지? 0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0 넣으면 여기가 0이야, 지금.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디서 딱 만나? 0. 그치, 여기서 만나. 그래서 그래프가, 잘 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왼쪽 거야. 그치? 근데 오른쪽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t가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얘고 0보다 크면 얘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안 그려지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렇게. 맞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딱 자를 거라고.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럼 그래프가 딱 요만큼만 그려져. 요렇게만 요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때는 0이지. 그래서 g0은 0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일 거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요 상태에서, 여기서 그릴 테니까, 여기 이해 안 되면 하나 더 그려줄게. 잘 들어. 내가 여기서 t를 살짝만 0보다 크게 했어. 조금 이쪽으로 옮겼어. 살짝. 오케이? 그럼 이쪽이랑 이쪽인데, 이게 대칭이었단 말이야, 아까. 0보다 작을 땐 이거, 0보다 클 땐 이거였단 말이지. 그치? 근데 t가 양수면 얘가 조금 올라가. 원래 여기가 4였단 말이야. 여기 꼭지점이 둘 다 4였단 말이지. 그치? 근데 t를 양수로 조금 넣으면 그래프가 얘는 살짝 올라가고 얘가 살짝 내려와. 맞지? 그래서 잘 들어. 얘가 이쪽이 연하게 이렇게 살짝 t만큼이니까 이렇게 올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살짝 요만큼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뭘까? 그치. 대칭이, 아까는 여기가 0이었는데, t만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딘가가 잘려. 그래서 여기가 딱 만나는 데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내려오긴 해야지. 아무래도. 미안.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내려올 거야.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 돼. 딱 둘이 만나는 데가. 왜냐하면
여기다가 2분의 t를 넣은 거랑 여기다 2분의 t를 넣은 게 같거든. 둘이 이렇게 해서 맞는다고. 그러면 여기가 최소야, 여기가. 왜? 아직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데 계속 최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듯이 만약에 t를 내가 여기서 또 살짝 왼쪽으로 옮기면 t가 만약에 0과 살짝 옮기면 얘가 살짝 내려고 얘가 살짝 올라가니까 이쪽쯤에서 만나겠지. 그럼 거기가 최소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내가 t를 확 키울 거야. 어? 잘 들어. t가 갑자기 많이 커질 거야. 이렇게 t를 많이 키울 거야. 잘 봐. t를 많이 키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갈 거야. 위로 슉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고 똑같이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그만큼 이렇게 내려올 거야. 이 정도까지 내려가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치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1과 1을 넘어가 버렸어. 얘네들이 만나면 여기가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여기다가 1을 했더니 여기 넘어가 버렸어. 그럼 여기에서 6이 잘리는 거니까 2그룹 8에서 해결이 되잖아. 이해했어? 아, 만나는 점은 여기가 맞아.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2분의 t야. 근데 1이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나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쓸 거니까 여기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1일 때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때는 GT가 왼쪽 그래프에 여기다가 1을 넣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엔 반대로. 자, 세 번째. 이번에는 T를 엄청 작게 해버려.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내려오겠지. 그럼 마찬가지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여기가 2분의 t란 얘기야. 근데 범위는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야? 그치? 여기서 1이 넘어갈 때가 t가 2일 때야. 저기서 2이 넘어갈 때가 경계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지.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만나는 데가 마지막이면 여기가 2분의 t잖아. 여기가 2분의 t잖아. 2분의 t가 1에서 딱 걸릴 거야. 2분의 t가 마이너스에 딱 걸릴 거야.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만나는 요 점이 최소. 오케이?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이쪽 그래프의 1의 최소값. 1로 가버리면 이쪽 그래프의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거 중에 하나 지울게. 요거 중에 하나 지울게. 한 번만. 자, 왜 GT그래프 그려야 돼? 자, 이해는 했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다. 잘 들어. 안 되면 또 다시 그려줄게. 자, GT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T가 방금 선생님이 지운 게 이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뭐라고? 이쪽 그래프. 자, 다시 여기다 그려줄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된 상황이라고 했지. 그럼 요쪽이가 마이너스 1이 최소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오른쪽 그래프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저 사이에 들어가. 요 사이에 들어가. T가 마이너스 2부터 T가 2까지. 등호는 어디다 놓으면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둘이 만나는 데니까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얘네 둘의 교점인 F2분의 T. 여기 최소값. 둘이 만나는데 여기. 잘린데. 둘이 만나는데 2분의 t가 최소값. 근데 잘 봐! 2분의 t 여기다 넣어도 얘가 둘이 사라지고 2분의 t 여기다 넣어도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 그지?
그럼 반대로 t가 만약에 2보다 커. 그럼 6이라니까? 이 왼쪽 그래프에다 1 넣었을 때. 아니, 잠깐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잖아.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럼 2t 마이너스 5. 여기가 2t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 이게 t.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왜? 2 넣으면 마이너스 1, 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서 쭉 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도 이렇게 쭉 올라가,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GX가 X랑 만나는 거니까 요점 지나서 이렇게 되는 애가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거잖아. 그럼 여긴 뭐야? 2t 마이너스 5가 t니까 여기 5. 그래서 5랑 0이 다 더하면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얘기야. 어렵지? 대부분 이거 못 풀었어. 근데 그래서 그 세 명이 너무 궁금해. 우리 학원은 없었어. 우리 학원은 아마 제일 잘 보낸 하나 틀 이거 하나 틀린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걸 왜 쓰죠?